미국의 금리 동결에도 은행주가 2주월 한국은행 총재의 전날 금리 발언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. 은행업 쪽은 전날보다 3% 가까이 빠졌고 금융업과 보험도 각각 1%씩 하락했습니다. 은행업 쪽은 신한지주는 4% 가까이 급락했고 KB금융, 하나금융지주, 우리은행 등은 2에서 3% 하락했습니다. BNK금융지주, 하나금융지주, JB금융지주, 기업은행 등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. 유절 한은 총재는 어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여력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.